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거기에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 그러면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너무 큰 거목이라 올려다볼 수 없는 그런 인물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세가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렇게 성경책 다섯 권이나 기록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온 구원자이고 홍해를 가르며 만나와 메추라이가 쏟아지게 하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어도 굉장하다 이럴 텐데 그걸 날마다 그렇게 했던 그런 모세와 우리가 어떻게 비슷하기라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그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런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모세의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왜 모세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모세를 택하여 그렇게 써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어린 아주 아기 때부터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자기의 형제들이나 같은 동족들은 다 노예 생활할 때 모세는 출생은 그런 노예로 출생했지만 금수저와 같이 호의호식하면서 교육도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족의 입장에서 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 형제처럼 여겨질 터인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 애굽 사람은 자기의 적으로 여겨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이 없는 걸 알고 땅에다 그를 묻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아 살인자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모세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 때처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처럼 민족운동을 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애굽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민족의식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모세는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왕가들 왕궁 안에서 살고 그 왕가의 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히브리 사람을 자기 동족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이에요.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시기냐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라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차마 우리 자식을 어떻게 죽이겠어 하고 키우는데 이제는 음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응애하고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안에다가 역청을 이렇게 발라, 역청이 뭐냐면 콜타르 같은 거거든요. 그걸 발라가지고 방수가 되게 하고 거기다가 아이를 딱 눕힌 거예요. 그냥 눕히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담요 같은 걸 이렇게 깔고 눕혀가지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에다가 그 아이를 띄우는데 그냥 띄운 게 아니고 고민을 한 거지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디로 나오나? 저기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바로의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바로 그 시간에 그곳에다가 모세의 갈대상자를 이렇게 띄운 겁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목욕하려고 보니까 웬 갈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녀를 보내서 저거 뭐냐 가져와봐라. 가져와서 그 상자의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기가 그 속에서 막 버둥버둥거리면서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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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공주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거든요. 모성애가 생겼어요. 아우, 히브리 아이로구나. 아우, 이렇게 이쁜 걸 어떻게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때 마침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막 공주한테 뛰어갔어요. 공주님, 공주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유모를 데려와라. 그래서 가가지고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공주한테 월급 받아가며 그 아이를 키운 역사에 정말 이런 인물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탁 애굽 사람이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공주가 방비벽이 되어주는, 그래서 아이가 자라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10절 보시겠어요? 그 아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렇다면 그동안에 모세가 궁궐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그곳에 가서 유모 노릇을 한 게 아니라 집에서 애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젖을 먹이고 키워가지고 그리고 애를 궁궐로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궁궐에 들어가기 전 아직 어린 나이에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이제 겨우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 모세는 무엇을 봤냐면 노예 생활하는 자기 동족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때 그에게는 정체성이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우리만 비대면이 아니라 서울 지역의 전체가 다 지금 4단계 방역으로 서로 대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됩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니까 아이들 놓고 야 공부해! 정신 차려! 게임하지 마! 이러고 거기서 야단만 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풍을 만드는 교육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돼요. 여러분, 가풍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식사 때마다 상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우리 집은 어떤 집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집안이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와 돈 많이 버는 게 그들의 꿈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어.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가풍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 자각심, 그리고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하나의 그러한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목표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집안은 가풍이 없는 집안이 돼요. 믿는 가풍을 만들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믿음을 통하여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천대 이르도록 내가 복을 주리라 할 때 그것은 가풍 때문에 그런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가풍을 딱 만들면 신명기서 28장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러한 교육을 어머니 품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장하여 애굽의 교육을 다 받고 나이 40이 됐어요. 나이 40이 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만큼 그런 법적인 그게 주어지는 만큼 성인으로서의 그런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때 모세도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게 아니라 애국운동을 해야 되겠다, 민족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살펴보려고 나갔다고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사도행전 7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23절. 나이가 몇 살이 되매?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모세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동족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나를 민족의 지도자 혹은 민족운동을 하는 애국지사로 여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년 만에 독립을 얻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는 그 약속을 이루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의 생각은 틀렸어요. 동족들이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결국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 바로의 군대가 자기를 추격하는데 자기는 도망해요. 어디까지 갔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예 바다도 건너가지고 저 외국으로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자기가 실패한 것을 가슴을 치면서 야 나는 인생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서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가는 걸 아까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쓴 것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언제 기록됐을까 하고 생각하면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썼을까? 아니면 이것은 나이 40이 되기 전에 애굽에서 훈련받을 때 썼을까? 그게 아니고 완전히 실패하여 도망자가 돼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저 그냥 들풀과 같아요.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그런 들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분노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모세의 인생은 40에 실패를 해가지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도 응답이 없어.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 그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라고요? 80이라도. 그러니까 내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고 80이 내일 모레인데
한게 하나도 없네. 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는데. 이러면서 고민하는 거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돌아봐도 자기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날도 암담하고 과거에 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건 완전히 실패했고 자기의 지금 처지를 보면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사람의 머슴살이를 하고 있고 결혼하여 아이는 낳다 해도 자기 재산도 가진 게 없고 정말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아주 전적으로 실패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적인 실패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써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실패했어도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뭘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 봐요. 모세가 실패하고 도망가서 그냥 에이그 하고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행복한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그 삶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한나를 통하여 출생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진행이 돼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사울이라든지 다윗에게 기름부음을 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흘러가는데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무엘을 출산을 해야 되는데 한나는 어떤 여자냐면 애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를 본인은 못 낳아. 그런데 애를 반드시 낳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애를 낳게 해야지. 그러면 그를 애를 그냥 낳겠어요? 아니죠. 기도해야 애를 낳는데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 엄청 사랑해줘요. 고민거리가 없어. 집안도 편안하고 애도 못 낳지만 그런데도 남편이 사랑이 아주 넘쳐.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게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고개라도 흔들든지 고개라도 끄덕거리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가만히 있고 지금 딴 생각하거나 한쪽에서 설거지하고 길게 소파에 누워 계시거나 정신 차리세요. 빨리 앉아서 예배 바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안 들어요. 왜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데 기도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한나로 하여금 속이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동원해요. 이 여자는 애를 많이 낳아. 틈만 나면 한나한테 와가지고 한나 속을 완전히 긁어놔요. 뒤집어놔요. 남편이 와서 위로해도 소용없어. 하여간 그 여자만 확 한번 지나가면 밥도 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세상 살기가 싫어져. 자꾸 막 그 여자만 생각하면 부화가 나.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걸 누구한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뛰어가느냐? 하나님의 전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가갖고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으면 막 우는데 그의 부르짖어서 우는 모습이 술 취한 사람 같아요. 꼭 미친 사람 같아요.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해야 응답받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격동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절망의 기회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 사업 터전에서 직장에서 이런 속상한 일이 터졌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개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거요 내가 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나를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응답이 오느냐? 우리가 기도해봤지만 바로 기도에 응답이 안 올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심으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38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니 몸에 병도 들었는데 의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죽을 거다 끝났으니까 이제 너 후손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빨리 왕위를 이양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여. 예,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뭘 했다고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무엇을 그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느냐? 선하게 행했다. 선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행을 하는 거요? 이게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선행을 심으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심으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불타는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막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성경을 한 구절 또 본다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에스겔서 36장이에요. 37절 36장 37절이에요. 그 말씀을 보겠어요. 그 앞에 보면 막 너의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너희 죄를 물로 씻어주실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실 것이고 하는 약속이 막 쭉 나와요. 막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런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래도 뭐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뭐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그냥 하느냐? 심으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심으라 심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에 나타나는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이 수시로 가셔서 거기 들려요. 그런데 그 가정은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에요. 부모 없이 아이들이 삼형제가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그렇게 애들끼리만 살고 있는 집안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가니까 한번 대접하려면 집에 있는 게 그냥 냉장고가 통통 비는 거지. 그 당시에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냐마는 어떻게 됐든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도록 다 털어먹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부족할 텐데 그 집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쏟아가며 자기의 향유를 깨뜨렸어요.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가정이에요. 심었어요. 사람들이 비난해요. 왜 그러냐고. 그때 주님이 그래요. 이 여자가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그 집에 오라비가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고 멀리 저 사마리아 저 갈릴리 지역에 가 계셔서 유다에 살고 있었던 이 나사로의 집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병들었는데 우리 오라비 병들었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안 오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죽었어요.
아니 주님께 이렇게 내가 공을 들이고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오라비도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몇 군데 등장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은 아주 극적이거든요. 이 놀라운 사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도록 하신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꿰뚫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챙겨줬어요. 여러분 왜 모세인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모세보다도 더 유능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딱 택하여 그 나이가 80이나 된 노인네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삼았는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실패가 그 앞에 있었고 그 실패 후에 40년이 넘도록 나이 80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지만 그가 처음부터 자기 민족을 생각하며 그 일을 시작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심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세가 모세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의롭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은 모세가 실패하여 40년 동안이나 잊혀진 존재같이 나이 40에 시작했던 것 실패하여 80이 되도록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았어도 한 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산 같은 문제가 딱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아니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 나는 없는가?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산믿음을 말하거든요. 산믿음. 산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체적으로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산믿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게 그게 산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주님. 주님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 오신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혹시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도 내가 과연 천국 갈까? 이게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꽉 찍은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기차를 탄다고 가정하십시다. 기차를 탈 때 그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올라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갑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산에 간다. 그럼 부산이라고 써 있는 기차를 타고 탈 때부터 이게 부산 간다는 걸 알고 탄다고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에이 목사님 죽어봐야 하는 거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가 천국 갈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기차를 타기 전에 이 기차가 어디 가는 기차인 걸 알고 타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미국 갈 사람이 아무 비행기나 올라타면 미국 간다? 도착해보면 거기가 미국일 것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가기 전에 미국행 티켓을 딱 사가지고 그래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 갈 사람은 이미 천국 티켓을 품고 살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천국의 보증이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천국 갈 사람들은 성령이 내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성령이 뭘 하시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줘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옛날에는 가칠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 됐어요. 옛날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배려해요. 변했어요. 예수 믿고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 예수를 믿었다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주 아주 단순하죠? 혹시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오대째 예수 믿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내 속에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강권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변해요. 사람들이 보고 아무개가 변했어. 아우 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해도 똑같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무슨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야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산 같은 문제도 옮겨가게 돼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실패자 모세를 딱 붙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한번 여러분 시편 90편을 12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요즘은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인지,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은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는 것도 이게 지금 종착역이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런 어려움을 돌파해 갈 수가 있거든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도 그냥 이드로의 집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게 끝이 언제인지, 과연 내 인생은 이대로 마감하고 마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끝나는 것인지, 나는 실패자로 그냥 여기서 마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길을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딱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가 올린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 사람들은 잊어버렸던 모세 자신도 기대도 못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놓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실패했던 모세도, 이미 버려지고 잊혀졌던 모세도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가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세가 믿은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가 철저하게
인생의 경험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떨기나무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 주님 만나주신대잖아요. 오늘 그 자리가 우리의 떨기나무 자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하고 구별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장소를 구별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물질을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던 모세처럼 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막 저지르고 시작했다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기도하며 시작하는 모세로 완전히 변화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인물로 그렇게 성화된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